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어, 이번 7월, 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이런 코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경험이 아직 없어서 이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코드문제는 직렬구조와 병렬구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x에서 일부 변형이 돼서 y가 되고 x에서 일부 변형이 돼서 z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렬구조 x가 y가 되고 y가 z가 되는 이게 좀더 어려워요. 왜냐 x가 y가 되고 x가 z가 되는 건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y에서부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y가 틀려버리면 z도 다, 당연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이게. 어. 자 근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뭐냐? XYZ로부터 각각 폴리펩타이드 XYZ가 만들어집니다. 5말단, 3말단이 되겠고요. 이렇게 어, 구조가 되고, A는 염기설 요게 들어가게 되고,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X는 두 개의 아르지닌을 가져야 돼요. 아르지닌을.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여기에서 5말단, 3말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를 알아야 돼. 뭘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요, 게시코드는 산말단에서 TAC에서 요 부분이 게시코드니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여기서요, TAC라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요, 여기서 한번 보여요. 여기 이 앞에서 TAC 한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게시코드는 해서 쭉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럼 심지어 여기서 누구도 또 보이냐?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어, UAA 종결코드도 나와. 이렇게 해서 한질이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 TAC로 해서 가는 게 한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것도 만들어져. 여기가 TAC가 있어. 이렇게 쭉 가기도 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서 또 누가 여기 종결이 만들어져. 근데 말이야. 아까 첫 번째 했던 방식은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요 조건을 만족 못 해. 두 개의 아르지니 안나와 아무리 해도 그런데 두 번째 했던 요 방식에서는 두 개의 아르지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출제자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야 야, t a c 를 통해서 1번의 방향 2번의 방향으로 너희들이 뭐할수 있어 어 만들어 볼수 있을 거야 누구를 주형 가닥을 통해서 mrna 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둘 중에 누가 바로. 아르지닌이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건 얘는 안 되고 얘만 될 거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아르지닌이 두 개를 만드는 것 또한 누구냐? 그걸 가지고 이 로마 자 1번이냐, 로마 자 2번이냐도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어?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첫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허들이에요. 그 허들을 넘어가야 돼. 그럼 누가 되느냐? 이것도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 요렇게 나와요. 이 x가 요런 식으로 쭉 바꿔 놓은 거야. 어디서부터?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쭉 TAC부터 해서 내가 뭘해본 거야? 실제로 전사를 시켰을 때. 그럼 여러분들 뭐냐, 그랬을 때 누구냐,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아르지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표를 보세요. CG, 땡, AG, AG. CG, 땡, AG, AG. 잘 봐요. 아르지닌의 경우는 누구냐 면은 CG, 땡, AG, AG.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 보면은 CG, 땡, 아르지닌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서 아르지닌이 하나 나오는 거야. 쭉 했을 때. 그래서 아르지닌이 두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여기 x가 돼. 두 번째 여기서 누구냐 y로 갈 때는 두 개의 염기가 결실이 돼야 돼. 그리고 밑에 것처럼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종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여기서 종결이 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보니까 느낌적으로 봤을 때 얘가 종결 코돈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종결 코드가 나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내가 두 개를 결실을 시켜야 돼요? 자 메사이온이 아르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돼야 돼? 글루탐산이 돼야 돼. 근데 글루탐산의 경우가 G A A G가 돼야 돼요. G A A G. 자 글루탐산 보세요. 자쭉 아래쪽에 나오죠? 글루탐사는 g 의 u 가 아니라 GAAG. 여기 이 끝이 A 이거나 G가 돼야 돼. 그럼 이두 개를 싹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A가 이쪽으로 와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그러면 누가 나와? GAA 글루탐사 나오죠? 그 다음에 GAG 또 글루탐사 나오죠? 그 다음에 GCU 누가 나옵니까? 알라닌 종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Y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마지막. 자 근데요. 여기까지 잘했어.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렇죠. 이 Y에서 주형 가닥에 주형 가닥에서 두 개의 타이밍이 두 개의 타이밍이.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mRNA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형 가닥에서 두 개의 타이밍이니까는 결국은 여기서는 아데닌을 바꿀 거야. 아데닌. 아데닌이 다른 뭔가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열개 아미노산이 돼야 돼. 그리고 우선 첫 번째는 뭐냐? 이건 치환이기 때문에, 치환이기 때문에 전체 해독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 가운데 아미노산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우리알수 있어. 틀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 그리고 여기서 바뀌지 않았어? 그 다음에 무엇이다? 아미노산의 개수가 10개가 나온 다음에 종결이 나와야 되는데 종결이 없거든. 지이 틀에서는. 이 종결을 빼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종결. 여기에서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다시, 치와는 말이야. 해독틀이 바뀌지 않아요. 이 칸이 바뀌지 않는다고. 칸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종결 있는 걸 없애야 되고 종결이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다고. 근데 이것을 바꿀 때, 얘는 그냥 종결로 바꾸면 될것 같거든? 얘는 종결로? 근데, 얘를 바꿀 때 고민해 보란 얘기야. 왜? 누가 류신이 세 개가 나오는 걸 만족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야. 류신이 세 개가 나오는 거. 근데 류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거기서 유유 땡 씨유 땡. 아, 유유 에이지 씨유 땡. 자, 뭐야? 유유 에이지 씨유 땡. 자, 그럼 뭐요 음, 여기서 씨유. 땡. 근데 유유 에이지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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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류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유신 돼야 되거든. 그래. 그럼 뭐로 바꾸면 돼? 유유 땡 따라서 유유 a 이 가운데 A를 U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유신이 세개세개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예, 네, 요렇게 해서 찾아가 주는 거야. 그니까 러이 문제가 쉽진 않았어. 왜? 우선 첫 번째가 방향성을 찾아야 돼. 근데 그때도 출제전을 줬어. 힌트를. 무엇이다? 문제에서 아르지닌이 두개 있어야 된다. 그죠? 중간에 그러니까 조건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경우의 수가 나와야 그 경우의 수를 조건으로 좁혀주고 경우의 수가 나오면 또 좁혀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정답 확인해 봅시다 <laughs> A는 아까 로마자 2번이라는 거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이게 아 방향이 좀 잘못됐네 오프라임에 GA의 3프라임이에요 따라서 방향이 좀 잘못돼서 틀렸고요 그 다음 누구냐? Z의 경우는 누구냐? Z는, 어, 누구를 갖는다? 이 타이로신을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타이로신이라는 것은 거의 보시게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타이로신이요. UAUC가 돼요. UAUC. 거의 표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타이로신은 UAUC. UAUC. 요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찾아보면 은 타이로신을 갖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됩니까 얘는 정답이 1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이런 문제의 틀은 충분히 여러분 실력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좀 힘들게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트, 어떤 툴들을 출제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신다면 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laughs> 2024학년도 7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2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